오늘은 곳곳에 비가 내리고 전라권에서는 어제 유입된 황사가 기승을 부린 하루였는데요.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밤부터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돼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곳에 따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내일 오후부터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내외가 되겠지만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는 5도 내외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 다시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이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북부에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영서에 10에서 40mm, 충청권, 강원 영동, 울릉도, 독도에 5에서 20mm, 남부지방, 제주도에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화재 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의 첫날인 토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도,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에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고 전라권에서는 황사가 기승을 부린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기상정보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